네, 어제 이 시간을 통해 기관마다 난색을 표하는 제주 청년센터의 위탁 운영과 관련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내년에 또 운영 주체가 바뀔 상황이어서 센터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이 심해지고 사업 운영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네, 청년센터뿐 아니라 비슷한 성격의 더큰 네일센터도 운영을 놓고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통합 관리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년들의 사회 참여와 정책 연결을 위해 출범한 제주 청년센터. 지난 2017년 12월 문을 연 이후 지금까지 운영 주체가 벌써 세 차례 바뀐 데 이어 내년에 또 변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잦은 운영 기간 변경은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 기간 계약이 1년 단위로 체결되면서 센터 소속 직원들도 모두 1년짜리 계약직으로 구성됐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의 고용 불안은 물론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 안정성이라는 면에서 사실 생각을 하면 당연히 불안한 부분이 있겠죠.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상황이시니까요. 또 다시 새로운 사람을 뭐 이제 뽑아야 되고 그 사람과의 어떤 6개월 이상의 시간을 또 드려야 되고. 청년센터를 둘러싼 잡음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고용 불안이 직원 내부 갈등으로 번져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청년센터와 비슷한 성격의 더큰 네일센터 역시 지난해 민간 위탁으로 전환된 이후 프로그램 만족도가 떨어지는 등 부실한 운영 논란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청년을 대표하는 두 기관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합된 기구를 통해 청년 조직을 유기적으로 관리해야 효과를 낼수 있다는 제언입니다. 뭐 기획조정실이라든지 이런 어찌 보면 청년 정책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서에서 하나의 조직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한달 동안에만 제주를 떠난 청년은 100여 명. 청년 기관에 대한 점검과 조직 통합 관리가 시급합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